어, 뭐야? 응. 저 텐트 아님? 아, 저 어디 가시나 본데요? 정훈이. 네? 집이 좀 왔네요. 아, 네, 오늘. 뭐 어디 가요? 아, 지금 남자친구랑 B코스 데이트하러 가요. B코스요? 네. 아, 아 예. 야, B코스가 뭐죠? 오늘 미들 저기 데이트. 네. 그 야외에서 이제 네. 돈 좀 쓰는 거. 네, 야외에서 데이트를 하고 2차는 네. 집에서 보내는 거. 네. 아~, 아. 집에서 배달. 배달. 네, 배달로 가는 게 이게 B코스.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영호님. 영호님이 늦어 가지고 제가 미리 설치해 놓으려고요. 아이고. 자리 좋은데 잡았다. 어, 저기 또 근데 야외로 나가서 또 실내로 가네. 그렇죠. 짜기. 어, 짜기. 어? 언제 왔어? 지금 왔지. 자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니 그 고사리 손을 어떻게 혼자 있게 했대.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참석해 드려요. 듣고 싶어서 늦은 건 아니었어요. 미안해. 몰라. 아이고. 치킨도 내가 시켰어요. 돈 줘요. 알았어. 돈 줘요. 돈 줘요. 돈 줘요. 어, 돈 줘요. 치킨도 내가 시켰대요. 다 내가 이때 돈 줘요. 돈 줘요. 알았어. 돈 줘요. 알았어. 사진 찍어줘요. 아,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좀 이쪽으로. 많이 실력이 늘었어요. 이전에는 완전 똥손이었는데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구도랑 이렇게 어떻게 길게 나오는지. 근데 절대 사진은 남자는 못 이겨요, 여자를. 맞아, 맞아. 그리고 남자는 대부분이 똥손이니까 여자분들 왜 사진을 이렇게 찍냐고 막 흥질 좀 내지 마세요. 어. 네네. 근데 네. 약간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남자한테 사진 잘 찍어달라 이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네. 명심하세요. 아, 발 자르고 진짜 짤뚱맞게 찍어줘. 얼굴 크게 나오고. 아. 이제 아, 실력이 완전 늘었다. 근데? 됐어, 이제 그만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됐다? 됐어? 소주 나발도 아니고 맥주 나발 불게 생겼네. 아이고. 향기 뿌링 좋아해? 향기 뿌링 좋아해 뭐 하면서 향기 뿌링 좋아해? 좋아해 먼저 먹었죠. 일단 먹고 보자. 피코스는 보통 이래요? 뭐 그쵸 뭐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이자카야 같은 데서 먹고. C코스랑 비교하면 뭐가 좀 달라요? C코스는 외식이 그치, 없어요. 냉장고 파먹기잖아요. C코스는 아예 집 안에서 하루 종일 해먹는 거예요. 맛있다. 맛있어? 그래도 한강에서 먹으니까 좋긴 하네. 여기 앞에가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러네. 진짜 엄청 햇빛이 좋은데 그늘로 자리를 잘 잡았어. 여기 약간 파리 같다. 분위기가 파리 이랬으니까. 틸르리 공원인가? 거기 같다. 그 공원 사람 누워있는데? 그 펜션 좀 가고 싶어졌어. 아 거기 우리 구미 펜션? 어 그때는 어, 되게 추워가지고 별로 안 예뻤는데 요즘엔 진짜 예쁠 것 같아. 뭐 나무도 그치. 많고 막 그랬잖아. 꽃도 많고. 그래서 꼭 와달라고. 사장님도 우리를 뭔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오면은 또 뭐 저렴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잘해주시겠지. 뭐 데이트 비용, 뭐 여행 비용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공짜로 잘 수는 없지만. 네. 아, 뭐 가보려고요. 한번 전화해봐요.
어, 영훈 씨. 아,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 영훈 씨. 아. 많이 친해지셨네. 아, 예, 예. 아, 우리 사장님. 바이브 넘치시네. 지금 무슨 목소리 아닙니까? 저희 어, 만나는 거 아셨어요? 아, 저는 알잖아요. 아, 알아요? 아, 그래요? 사장님 보셨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묵을 수 있는 곳은 있나요, 사장님? 아, 예, 예. 다 있습니다. 아,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사장님.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어.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빨리 보도록 합시다, 우리.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단둘이 여행도 못 가고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이번에 가는 거. 아, 진짜 단둘이 한 번도 못 갔네. 그러니까.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 그러게 왜 우리 여행을 안 갔지? 아, 원래 가려고 했잖아요. 발리. 발리? 네. 우리 그때 발리 가려다가 파토 났잖아요. 왜? 파토 났잖아요. 왜요? 맞아요. 왜요? 저한테는 슬픈 사연이에요. 자기가 얘기해. 어, 나도 슬픈 사연인데. 아닌데? 왜 아니야? 자기가 비행기표 취소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영호 씨가 왜 취소를 한 거야, 비행기표를? 자기가 비행기표 취소했잖아요. 아니, 그때 아니, 그때는 어? 그,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이제 발리를 이제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가기 한 3주 전쯤에 좀 크게 싸웠어요. 아, 크게 싸우고 싸웠어. 이제 뭐 다시 보지 말자라는 말까지 어머, 나왔었다가 아, 끝났다라는 진짜? 생각에 엄청 크게 싸워놓고 비행기 취소를 했고 그때 이제 저 혼자 발리를 가게 됐었습니다. 에? 혼자 갔다고? 보통 취소를 하면 같이 취소를 하는데 정석 씨 거를 취소를 하고 자기는 에이. 갔다. 세상에. 대단하네. 발리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시간 보내고 자기는 갔다. 헤어지고 한 시간 뒤에 바로 취소했었거든요. 왜요? 수수료 하루하루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해서 혹시 조금 더 지나면 취소가 안 되네. 네, 바로 하루 이틀도 안 남았었어요. 무료로 쳐도 저건 인정해. 저건 인정해. 아, 인정. 저건 무료로 쳐도 아이, 아이들하네. 예. 그게 결혼 얘기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 맞춰가다가 뭐가 안 맞은 거야? 그걸로 뭐 말다툼이 오가다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헤어져야 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보여서 그때는 일단 그냥 헤어지는 게 낫다 생각을 둘 다 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진지하게 심각했을 때가 있었네. 근데 가자마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딱 헤어지자마자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내 신체의 일부가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붙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기분 알죠?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카톡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호 씨네 집 앞에서? 그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새벽 4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 영호님이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걸까 봐 그 초인종도 몇 번 누르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분이 갑자기 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세네 분 와가지고 저를 막 달래서 내보냈어요. 영호님이 신고해서 경찰이 온 줄 알았고 그 경찰들도 그 사실을 아니까 저한테 그냥 집에 가라고 했던 느낌이었어요. 영호가 신고한 건 아니고 주변에 이웃들이 신고했나? 심정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슬프지도 않고 그냥 얘를 잡는 거 목적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우, 제대로 큰 위기였었네요. 어제 너희 집 계단에 앉아서 널 기다리는데 또 향기가 났어? 너의 향기가 나는 거야. 야, 싸우고 다시 뭉칠 수밖에 없네. 제가 원래 사람 핸드폰 차단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했던 분이 정숙님이었고요. 어머. 차단했어.
야, 이 사람은 핸드폰 차단하고 연락 차단하고 그녀는 이 사람 집 앞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야, 너무 웃기네. 저는 그때 이제 술을 이제 먹고 이제 친구 집에서 이제 외박을 하고 외박했었어요. 그 뒤에 이제 받아 썼는데 이제 정숙님이 이제 붙잡았지만 사람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권조를 조금 가지고 있다 보니 주말도 맞지. 이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더 냉정해졌구나. 정녕 이제 저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내가 정숙님이란 사람을 180도 바뀌게 할 내용들을 이제 요청을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메모장에 적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영원 씨가 정숙한테 요구한 35개 조항이래요. 우리 둘이 행복해질 것들, 나를 위한 거. 일주일에 2, 3일 각자 시간 가요.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술 만취되지 않기? 관종 게시물 올리지 않기? 게시물 올리지 않기? 네. SNS 많이 하지 않기? 무료가 없애기? 그리고 우리 사이의 일은 너무 많은 곳에 얘기하지 마, 이거. 디테일하네. 이게 결혼 서약서도 아니고 만남 서약서인데. 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나는 정숙을 만날 겁니다. 대단하네. 그래서 우리 정숙 씨가 SNS 활동을 확 줄였구나. 너무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간다. 잘했다, 영호야. 잘했어요. 다 그게 용납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그날 손잡고 바로 소주 먹으러 왔어요.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서로 또 풀리면 확 풀리는 사람. 맞아. 결혼해야 됩니다. 택도 싸가야지. 고생했네. 가자. 갈까? 응. 그래도 집 바로 앞이라서 너무 좋아. 맞지? 응, 맞아요. 집 가까운 게 짱인 것 같긴 해요. 교통비도 안 들고, 맞지? 맞아. 그리고 술 마시고 집에 오기도 편하니까 훨씬. 들어가자. 나 여기 예쁜 거 같아. 비코스니까 올 때마다. 이 작가야를 가는 거야. 비코스. 배달을 1차 때 먼저 했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먼저 했기 때문에 2차로 이제 여기 까야를 오는 건데. 또 우리 정숙 씨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이 작가야잖아요. 네. 항상. 케이크 칵테일. 자기는 아기를 가지고 싶어? 아기. 그것도 고민이 엄청 많아. 자기도 사실. 딩크 상관없어? 이건 진짜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 중요한 얘기. 자기도 사실. 딩크 상관없어? 아니 좀 얘기 좀 들어봐봐. 이거는 지금 당장 확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그래, 의논해야 할 문제인 거지. 와이프 될 사람이 오케이를 해준다면은 이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어. 예전에는 그랬었어. 점차 현실적으로 되면서 좀 하나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뭐 결혼하고 뭐 좀 나중에 지내다가 애가 이제 생기면은 마흔이야. 힘들지. 좀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일단 자식이 대학교를 가면 환갑이잖아. 아기를 낳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도 가끔 든다는 거. 나도야. 그럼 딩크야? 근데 자기는 결국 낳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모르겠다. 늦을 수도 있을까 봐. 애를 못 가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까 봐? 뭐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원해도 못 낳는 거지 뭐. 아니 이제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어려우니까.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나이가 있어서 뭐 지금은 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의 그 가임기간이 이제 있으니 우리가 행복해졌다고 판단했을 때가 만약에 40대 막 중후반이야. 40대 막 중후반이야. 그러면은 이제 신혼을 좀 즐기고 싶으신가 보다. 결혼하고 나서 10년 뒤보다 1년째 제일 행복해. 해봤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초반이 제일 행복하지 신혼 때가. 그럴 일은 없어. 뭐 10년 뒤에 애를 낳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행복할 때 1년 딱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를 하면 되겠네. 그쵸, 그쵸. 아이를 갖고 합의를 딱 해야 돼. 근데 그런 생각 든 적 있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아기를 안 낳을 거면은 결혼을 왜 하느냐. 아, 나는 그런 말 진짜 싫어해. 왜 맨날 판에 박힌 똑같은 워딩으로 같은 문장을 항상 얘기하는 거야. 애도 안 낳을 거면은 결혼 왜 하느냐 하면은 평생 떠돌이야. 외톨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면은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아니 나는 결혼하면 혼인신고 바로 할 생각 없는데. 아니 나는 결혼하면 혼인신고 바로 할 생각 없는데. 근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출생신고하기 바로 직전에 혼인신고 할 거야. 그러면 식을 꼭 올려야 되느냐? 아 식은 올려야지. 혼인신고도 안 할 건데 식을 올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올려야 되냐? 그러니까. 그럼 지금처럼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벤트지 그거는. 사람들한테 이제 내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자리지. 전국 직장에서는 결혼식은 해야 된다. 파티지 파티. 일단 혼인신고도 안 할 거고. 이제 뭐 아기 낳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할 거고. 근데 아기를 안 낳을 거면 평생 혼인신고 안 할 거고. 청약 이런 거 있으면 혼인신고 해야지. 맞아. 그럼 현실적인 거.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아무튼 근데 이제 아기를 안 낳거나 뭐 대출 받을 일이 없으면 평생 우리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거잖아. 국가한테 뭐 가족이다 이거 뭐 허락 받고 싶으면 하는 거지. 합의가 필요하겠네. 이제 딴 얘기 할까요? 그래요. 우리의 생각 어느 정도 공유했으니까. 근데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다투신 건 아니고. 저희가 다툰 건 아니고 그냥 이세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도 맞춰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둘 다 이제 서로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네. 서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오늘 얘기했던 것들도 참 이런 의견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뭔가 결혼 바로 직전에 우리 영호 씨나 정국 씨도 좀 안 맞는 게 조금 있는 게 지금 이제 발견이 됐어. 저걸 슬기롭게 잘 또 조율해 나가야 돼요. 맞아요. 다 잘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차를 먹고 가자. 그래서 다정하게 돌아오래요. 진짜 생겼어요. 좀 아쉬운데? 잘 가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잘 가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버스 타고 가야죠. 가서 연락해. 내일 봐요. 가요. 들어가. 오, 일찍 오셨네. 가자. 가자. 어디 가신데 이렇게 좀. 아, 네. 오늘은 VIP 시사회 초대돼 가지고. 어디 어디요? 네. 정숙 님이 이제 VIP 초대장을 또 받아 오셔 가지고. 입장권 받았어요. 뭔데? 나는 솔로. 아, 정숙이와 함께하는 나는 솔로 입장권. 본방 볼까? 네, 본방 다 같이 친구들이랑 볼 건데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